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음원이 나오는 거야 이거. 음원 미션이었어 이거. 음원 미션. 여기 떨어진 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. 그럼 따로 녹음을 한 거야 이거는? 어 그치. 면도 없이.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저녁은 고기! 가볍게요. 나는 네. 자기 한번 해볼래? 진짜 안 돼. 팔지 잘하네 이제. 야야 조심해. 좀 위험하지? 나 지금 카페인 먹어가지고 손이 떨려서 위험해. 야씨. 아. 왜 장작팬이? 저거 저거 저거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 심장 떨려. 나 내가 해준다니까. 잘했어. 먹자 먹자. 속지는 않았어? 밥 잘 됐다. 진짜? 무슨 마법사 같아. 마녀. 연기 나는 마녀. 그렇지. 3 위에서 저 카. Please. Harry Potter. Harry Potter. 갑자기 해리포터 이름이 나온 거 아니야, 그렇지? 깔끔하게 비웠다. 잘 먹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설거지. 갈비뽀? 갈비뽀? 와우! 예! 그렇게 좋아? 이거 하고 싶어? 응. 잘할 수 있어. 운동 안 하려고 하던 사람이 계속 하려고 그러네. 갑자기. 자, 요거를 허리에다가 한번 해볼까? 응. 난 플랭크 하고 있을게. 오, 꽤 오래 버티네. 아, 힘들다. 순간적으로 진짜 열 나는데? 응. 숨 못 쉬겠는데 이거. 아무래도 나는 대학원을 가야겠어. 어떤 대학원? 심리학 쪽이나. 자기 심리학 쪽 가. 여성 쪽. 아니 심리학 꼭 그게 여성 쪽이 아마 없을걸? 아 꼭 여성 쪽이 아니든 나는 자기 심리학이. 왜냐면 심리학은 남성 중심이잖아. 아니 뭐 남성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중심이야. 여성 심리학이 따로 있는데. 여성 심리학으로 배워보면. 근데 나 아, 하긴 그냥 심리학을 굳이 심리학을 배우는데 꼭 여성 심리학만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. 근데 내가 남성 심리학을 근데, 배워야지 여성도 같이 하지. 근데 심리학 쪽보다 나는 왜 대학원을 가고 싶냐면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 논문을 자유자재로 잘 읽고 논문도 쓰고 하고 싶어. 그냥 배우고 싶어. 배워! 배워! 해! 나 하고 싶은 대로 해.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. 하고 싶은 대로 해. 나도 솔직히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. 대신 지금은 안 가? 어, 그러니까. 아, 내가 언제 자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? 나 지금 자기 없으면 못 살아. 왜? 미안해. 하지 마. 다 똑같이 한다. 다 똑같이. 미안해. 택시 세워.
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갑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의 부름에 의해서 맥주 한잔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가서 좀 얘기 좀 하다가 와야지. 비 오니까. 당당한 김민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대표팀에서도 전국에서 고맙습니다. 우산 좀. 이미 술 먹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뭘 이렇게 촬영하는 거야? 아니야, 누나 촬영 안 할 거야. 아, 영상 엄청 많았어. 진짜 많이 봤어. 나한테 와가지고 약간 그거 있잖아. 되게 그래 죽겠다는 표정으로 와. 또 당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아니,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하소연을 해? 야. 진짜. 너무 좋은 거야, 진짜. 나는 시꺼매졌잖아요. 근데 진짜 시꺼매졌어. 안녕하세요. 쭈미지입니다.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 먹을까? 아, 떡볶이 너무 자주 먹었어. 우리 좀 다양하게 좀 먹자. 닭갈비? 닭갈비 말고 또 장어? 장어? 그럼 장어가 지금 장어를 먹는다고? 그러면 고기? 고기? 만만한 건 고기지. 진짜 제일 만만한 건 맞아, 고기지. 그러니까 맨날 고기 먹어. 그러니까 외식한다 하면은 꼭 맨날 고기 먹고. 아, 너무 배고파 지금. 미치겠어. 나도 배고파. 야, 핫도그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핫도그 하나 사 먹고 또 돌아다니자 일단. 너무 배고파서. 그래, 알았어. 오케이. 너무 늦어서 닫은 거 아니야? 열었을 거야. 그건 자기 희망 사항이다. 오늘 버섯을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만 먹을까? 어. 어때? 일단 허기를 달랠 수 있어서 참 좋다. 작다, 작아. 그지? 작아. 먹을만해? 한 입 먹어봐라. 먹을만하지? 응. 허기를 약간 달랜 다음에 천천히 찾아보는 거야. 고래랑 똑같다. 치킨이다. 지금 걸어다니기 시작한 지 20분째입니다. 아, 힘들어. 아직도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인데. 그거 오빠가 고민하는 거지. 안 먹을 거 앞에서는 좀 결정장애지. 다리만, 근데 이럴 때는 다리만 축나, 다리만. 근데 이럴 때는 자기도 선택장애 있잖아. 아, 자기가 자꾸 싫다고 하니까. 이러니까 고민돼 자기도 그래서? 그렇지. 배가 차가워. 아니, 모르겠네. 자기 손은 이렇게 뜨끈뜨끈한데 왜 몰라? 왜? 왜 몰라? 지짐이? 호차인데? 장어? 아, 왜 자꾸 장어를 먹지? 큰일 날 사람이네. 아, 장어 먹으면 무서운데? 숯불 닭갈비다. 근데 아무도 없어. 응.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봐. 고기 먹을래 그러면? 가자. 결국엔 우리 고기 먹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진짜 고기 먹으러 왔어. 양손이 들었어. 야, 자꾸 밥상 앞에서 다 거품이야. 와, 고기 진짜 잘 잘린다. 괜찮아? 다시 우리의 신혼을 위하여. 아, 그래도 저녁은 밖에서 먹긴 했는데 벌써 11시다. 아, 이래서 저녁을 밖에서 먹으면 안 된다니까. 시간이 너무 금방 가. 그치. 자야 돼, 이러면. 들어가서 씻고 자야 되겠다. 뿅. 왜 이래? 술 먹어가지고 취했어? 아. 지금 술을 좀 먹었어요.
안녕하세요.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. 실은 마무리 안 할 건데. 아 왜? 나 자기 업을 거야. 업어봐. 업어봐. 얘가 나 지금 업을 수 있다고 지금. 아니 올라가. 아니 알았어. 업을 수 있다고. 업고서. 야 업고서 한 발짝도 못 가겠네. 뒤허벅지가 망가진 것 같아. 뒤허벅지가 힘들어. 더 올려줘. 간지러워. 아 확 떨군다. 아씨. 덮게 울려. 아 옆에서 아, 숨쉬지 간지러워. 내가 업히는 방법을 잘 몰라.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. 아씨 안해. 오빠 나도 한번 오빠를 업을래. 아 못 업는다니까. 아니 아까 업었어 잠깐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왜 앞으로 안 가? 무슨 뭐 운동해? 스쿼트 운동해? 왜 이래? 아 허벅지 터질 것 같아. 아 진심. 잠깐 업었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. 이거 운동 되겠는데? 아 씨, 내가 더 힘들어. 내가 넘어질까봐. 에이씨. 포기해. 빨리 인사해. 쯔미지였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